안녕하십니까, 도도다익입니다. 최근에는 계속해서 무덥고 습하고 꿉꿉한 그런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럴 때에는 쾌적한 분위기를 이어가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. 지금 제가 매실 담가는 거 아래 위로 옮기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, 무덥습니다. 장마가 오려는가 봅니다. 지금 저는 6월 12일경에 담가 놓은 이 매실을 아래 위에 설탕이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설탕을 아래 위로 저 뒤집어 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. 이 아이가 그 6월 22일 정도에는 푸른색이었죠. 연녹색이었는데 연녹색인 청매실을 설탕에 담아서 놓은 지가 한 20일 정도 조금 지났는데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때 담갔을 때하고 지금 색이 완전히 달라요. 그 전에 담갔을 때 푸른색, 녹색을 담았다 하면 지금은 황금색, 노란색 이렇게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? 자, 그때 1대1 비율로 해서 설탕 1과 매실 1로 해서 이렇게 담았는데 설탕이 그 담근다고 해서 이게 그 설탕이 전부 다 녹아가지고 물이 되는 게 아니고 액기스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아래쪽에 가라앉습니다. 세상이 이렇게 가라앉다 보니까 가라앉은 거는 아래에 손으로 저어서 설탕을 가라앉아서 굳혀지지 않게 저어줘야 돼요. 그것을 지금 한 20일 지나서 이렇게 해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손이 쑥쑥 들어가질 않아요. 설탕이 굉장히 굳어 있어서 단단합니다. 이 영상, 보고 계시는 이 영상은 절대로 절대로 슬로우 모션이 아니에요. 지금 손에 잡고 이렇게 해도 이게 빠르게 되지도 않아요.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되고 그 밑에 가라앉은 설탕을 뒤집는 것도 슬로우 모션이 절대 아닙니다. 지금 내추럴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어요. 이렇게 단단하게 굳혀진 설탕을 아래 위에 잘 저어서 한 번은 저어줘야 돼요. 안 그러면 밑에 다 가라앉아 있어요, 설탕. 매실을 담가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. 설탕이 아래에 다 가라앉아 있고 그것을 가만 놔두면 단단하게 굳어져 있어서 나중에 그 움직이기 어렵다는 거를 아실 수 있으세요. 그래서 저처럼 한 20일이나 한달 있으면 여기 한번 뒤집어 주시는 것도 꿀팁이죠. 저는 지금 이렇게 보시는 빨간 다라이에 이렇게 그냥 담아 놨어요. 그리고 밀봉해서 놔뒀는 건데 오늘 아래 위에 뒤집어서 잘 섞어 준 다음에 통으로 옮겨 놓을 거예요. 통으로 옮겨서 이제 그 주둥이, 그 병의 주둥이라고 그러죠. 병은 주둥이라고 그러는 거 맞을 거예요. 병의 주둥이가 좀 좁은 쪽으로 해서 옮겨 놓아야 되는 것 같아. 그래서 지금 이제 매실 담는 그 유리병을 사 가지고요. 이렇게 옆에 있는 것처럼 이 유리병에다가 집어 넣습니다. 요 매실은 담근 지한 100일 정도 되면 원액과 그 매실 분리해가지고 순수 효소만 따로 보관을 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. 저도 한 100일 정도 되면 한 9월 정도에는 이 매실을 꺼내서 그 액기스하고 분리해서 따로 병에 담아 놓을 예정이에요. 지금은 아직 발효가 덜 됐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큰 병에 이렇게 옮겨 담고 옮겨 담은 다음에 얘를 밀봉을 해서 잘 놔두면 숙성이 좀 되겠죠. 효소가 잘 만들어질 거예요. 그런 다음에 그 일일이 또 보고 계시는 이 아이들을 매실들을 다 꺼집어내서 새로 병에 담아 가지고 냉장 보관을 할 예정입니다. 냉장 보관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, 사실은. 근데 저는 냉장 보관을 할 거고요. 냉장 보관을 하니까 부풀어지는 현상이 조금 작은 것 같더라고요. 그 플라스틱 병에 넣는다든지 이러면 그 안에 가스가 차서 팽팽해지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. 까딱 잘못하면 그 병뚜껑 열때 위로 치솟아 오르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병에 담아 놓는 게 가장 좋고요. 플라스틱 통에다 넣으시게 된다면 가득 채우시면 안 돼요. 조금만 채우셔서 넣어야지 까딱하면 대화산이 일어나요. 매실 화산이 일어날 정도로 그 폭발력이 대단하더라고요. 가스가 차올라서 그렇습니다. 보고 계시는 것처럼 유리병에다 넣으시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.
자, 이렇게 오늘 매실 아래로 접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였습니다. 도도달기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